올해 딱 3개월 뛰었는데 한국 야구의 미래로 꼽히는 포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양의지로 기대를 모으는 NC의 김영준 선수를 이명루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영준의 올겨울은 예년과 다릅니다. 처음으로 개인 트레이닝을 시작했습니다. 땀방울이 쉴새 없이 흐릅니다. 30초 됐어요? 그냥 해, 20초 해. 버텨, 엉덩이 힘 줘. 김영준의 올해는 짧지만 굵었습니다. 8월 부상 복귀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던 아시안게임에선 주전 포수로 금메달의 주역이 됐고 NC의 가을 야구 돌풍에도 한몫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됐지만 거의 1년 정도 극도의 긴장감을 한번 느껴보고 오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음에 경기할 때는 조금은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가장 큰 전환점은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연이은 부상으로 1군 기록이 없어 발탁 자체에 물음표가 붙기도 했지만 말 나온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야구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군대에도 걸려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갔다 왔지만 또 괜히 저 때문에 금메달 못 따면 어떡하지? 금메달까지의 여정 곳곳에서 실력으로 느낌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결승전 9회에 이끌어낸 병살타는 포수 김영준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시합 중에 정말 진짜 느낌표가 딱 떠요. 이거 던지면 무조건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은 점점 많이 떠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또 성공을 거듭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좀 스스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차세대 대표팀 포수이자 포스트 양의지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부담보다는 하면 되지. 양의지 선배만큼 할 수 있도록 저의 내비게이션?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의 목표? 이제 목표는 오직 한국 시리즈 정상입니다. 올해는 그냥 맛보기? 맛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내년부터 잘해야 진짜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건 이미 잊었어요.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